또 열고 갑니다. 블랙클로버 현질 안 해도 돼요? 어 좋아요. 링크 또 한 번 밝혔어요. 가자. 오 보라색 두 개야. 보라색 두 개야. 야 이거 얘 노예의 각이다. 새로 했어요. 시즌 2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고 뭐 직후볼 점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시즌 2 새롭게 캐릭터가 나왔죠. 수영복 컨셉으로 해서 유노랑 노엘이랑 고슈 새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능과는 상관없이 노엘이 무조건 뽑을 겁니다. 그래서 뽑기권을 지금 몇 개 모아놨기 때문에 이따 뽑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오 몽화 모아이 들어왔어. 환영의 전당 보상이 들어왔고 몸 보상들이 막 싹 들어왔네요. 개꿀이죠. 다 받아줍니다. 자 일단은 새로운 캐릭터들 뽑기 전에 능력치 한번 보고 가요. 일단은 우리 윤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. 아 이 수영복으로 이번에 좀 디자인 잘 뽑혔어요. 초록색 디버퍼고요. 자, 그 다음에 노엘 한번 보고 노엘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공격수로 나왔고 노엘은 이렇고요. 그 다음에 고슈 보려고 말이 유행 아무래도 좋고 고슈 뽑히 나가는 건 제 패턴입니다. 그래서 시즌 캐릭터는 1.5%입니다 일단 10번 한번 봐보자. Let's go. 할아버지 눈을 뜨세요. 링크를 아 이제 역시 첫판부터 바로 주는 건 말이 안 되죠. A few moments later. 오 갑니다. 블랙클로버 현질 안 해도 돼요? 어 좋아요. 링크 또 한 번 밝혔어. 가자. 오 보라색 두 개야. 보라색 두 개야. 야 이거 얘 노예의 각이다. 누에 뭐야 이거? 와우 파라 떴다. 오 파라 떴다. 죽여주겠어. 오 개꿀띠 파라 캐릭터랑 스킬 둘 다 먹었어. 오 이러면 또 나쁘지 않죠? 과연 죄송한데 이제 어 고슈 여동생 만들어가도 될까요? 아 고슈 떴어. 키워도 고슈 떴어. 제일 쓰레기 같은데 이거. 아씨 마음에 안 드는데 파란색 서포터인데 이게 괜찮은가? 좀 애매합니다. 사실 나는 노엘이 떴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좋은 게 얘가 아직 SSR밖에 안 됐는데도 스피드가 제일 빨라요. 얘는 좀 피량 증가 받고 전체기 날리면은 어 딜이 꽤 세네요. 바로 정리. 그리고 피량 증가가 1스킬이라서 계속 쓸 수 있어.
소리량이 증가합니다. 관통력이 증가합니다. 공마가 증가합니다. 아 이거 괜찮네?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 리히트 한번 줘볼게요. 이 스킬 개꿀이고요. 데미지 과연 오, 나쁘지 않아요. 받는 피해량 감소, 명중 증가, 지속 피해 차단. 합격기는 치명 확률 증가, 행동력 증가. 오, 얘 괜찮은데? 약간 그 윌리엄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은데.